아버지. 와야. 말씀도 안 하시고 왜 그렇게 신나하게 계십니까? 아, 너 하나실 데 없다. 아버지, 소녀는 아버지만 믿고 아버지는 소녀를 믿고 개소사를 잃은 터니 불효항운 여식인들 알았을 데 없다고 말씀을 안 하시니 도저히 서럽습니다, 아버지. 들어갔네, 새끼야. 네가 말을 그려. 터니 불효항운 여식인들 알았을 데 없다고 말씀을 안 하시니 도저히 서럽습니다, 아버지. 들어갔네, 새끼야. 네가 말을 그려니 말이지. 내가 너 오는 데 보러 간다고 고연히 나가다 지푸른 개천이가 빠졌구나. 죽게 되었는데 모은사 화주생이 어찌 지내다 나를 건져 살려놓고 정신없는 나를 다리고 고요고요면서 고향미 삼백석을 불철이 올리는 눈이 밝은 떠서 본다고 하더구나. 그 소리여 그냥 돌려서 딸 삼백석을 저거 보내고 생각하니 판천간도 일을 어찌하면 못한 말이냐. 아버지. 뭐야? 걱정 마세요. 후회를 하시면 정성이 안 된답니다. 뭐 어째? 아버지 얻으시는 정령 떠서 보량이면 고향리 삼백석을 아무쪼록 주선하여 몽원사로 올리지요. 그런 주선 없은 소리가 어디가 있어. 네가 어디서 딸 삼백석을 올린단 말이냐. 아버지 듣자시오. 맹종은 효심으로 군수그 죽순 얻고 아까라 하는 이 소자는 어려운 부모인 것도 부모 반찬의 은우였지. 자식들이 먹는다고 잔자식을 묻으려고 떡을 받아 그모로도 부모 보양을 하였으니 사친지우가 이 사람만 못하여도 정성을 다하면 무슨 분별이 있느니다. 만난으로 가요 하고 구원으로 돌아가 하느님 전흥을 빌으니라. 지나니다. 방신장 더우실려 하위동신